make it awful, awful love. Let the world.1940년 전후 어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등장하며 주목받은 문인 세 사람.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그들의 등장엔 바로 이 문장지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문장지에 그들을 추천한 심사위원 정지용이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감격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이듬해 1946년 6월 일제말 아무개도 붓을 놓지 않고 써두었던 작품들을 모아 민족 진영에서 출판된 해방 후의 첫 시집 청록집이 발간되었다. 이것은 청록파 시인인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낸 최초의 시집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이들은 주로 자연을 예찬한 작품들을 집필했기에 청록파로 불렸으나 자연을 보는 시각만큼은 서로 개성이 넘쳤다. 박목월은 향토적 서정을 노래했고, 조지훈은 민족의 정서와 전통에 대한 향수를 담은 작품들을 집필했다. 그리고 박두진은 시대의 순환과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자연과 융합해 표현했다. 이렇듯 이들은 서로 달랐지만 일제강점기 말에 등단하여 한글로 작품을 발표하였고, 자연을 소재로 자연 속의 인간의 심성을 담은 시를 썼고, 광복 후에도 시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다는 공통점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청록파로 불리는 세 시인은 독특한 개성을 지닌 가운데 공통된 시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록집으로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 한 시기를 대표하는 한국 시단의 전통이 되었습니다.